제가 이런 병아리 얘기를 하는 것은 과연 모성애가 뭐냐? 그이 모성애라는 건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주제거든요. 인간에게서 사랑 모든 어떤 사랑의 원천이고 어떤 의미에서 이 모성애라는 거야말로 종교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포유류에 있어서 특히 이 포유류, 이 조류는 깨어나서 바로 자기가 48시간 이내로 완벽한 독립개체가 되기 때문에 자기 먹이를 자기가 어느 정도 유리하단 말이야. 개척하게. 근데 사람의 경우 보세요. 애 낳은 거 그냥 24시간 후에 내놔버려도 백날 죽죠. 포유류의 특징은 엄마의 젖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밖으로 옹에하고 나왔어도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엄마의 젖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유류의 특징이. 포유류는 체임 기간이 긴 겁니다. 그왜 길어졌냐? 그만큼 얘가 생존 방식이 불리한 거예요. 엄마가 품어서 젖을 통해서 길러내야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닭은 그알 속에 흰자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닭들이 초기 48시간을 힘차게 살수 있는 영양분까지 그 흰자위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달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보물, 얘들의 생존 모든 그 가능성이 있고 엄마는 그걸 품기만 해준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엄마와 이 모자의 관계가 얘들은 50일로 끝나지만 우리는 이제 뭐 보통 지금 20년 막 늘어나고 한 5년은 필수라고 보여진다면은 사회화 과정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근데 지금 문명이 길어나니까 우리는 이게 한없이 늘어나, 지금 한 30세 된것 같아. 이 포유류에 지금 이 품고 있는 기간이 길어진 거야. 종교도 어쩌면 꼭 무슨 지구, 이 세계, 그럼 세계를 품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포유류 감각이거든. 이 종교라는 것도. 이 닭을 키우면서 느끼는 거는 모성애는 순수한 생리냐? 문명의 도덕이냐? 우리가 이 모성애를 보는 것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맹자의 사상은 그런 거 아닌데,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인간의 어머니처럼 이 숭고한 어떤 도덕적 효상. 근데 순수하게 닭에 있어서는 그 모성애라고 하는 그 모성애 자체가 생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의 여자에게 있어서 모성애라는 거는 생리적인 것이냐, 문명적인 것이냐.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생리적인 건 우리가 순전히 자연의 법칙이냐? 이건 문명의 법칙이냐? 사랑이라는 게 이게 자연이냐, 문명이냐? 종교가 자연이냐, 문명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제 상황이 철학을 만들어간 문제 설정들이라는 거예요. 도덕이 뭐냐? 그러니까 닭에 있어서 닭의 생태를 우리가 보면서 내가 볼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 어떤 생리적인 조건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엄마 노릇을 못하더라. 인간도 마찬가지 않아요? 남자 만나서 그저 남자에 딸린 애를 계모 노릇 한다. 그럴 때 상황 비슷한 컨디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자기 자식처럼 잘 키우는 엄마. 그게 생리적 조건이 맞은 것이냐? 문명의 도덕이냐? 응?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분석하는 시각이 여러 가지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런 문제로 들어갈 때 인간에게 가장 숭고한 그러한 어떠한 모습을 닭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내가 발견한 것은 그것은 역시 자연의 생리적 조건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에게 있어서 어디까지가 생리고 어디까지가 도덕이냐. 맹자는 철저하게 약자의 배려가 있어야 되고 자연을 거부하는 거죠. 환과 고독, 그 외롭고 힘없는 인간들에 대한 철저한 배려. 이거 역시 맹자는 문명의 어떠한 도덕을 기초로 해서 인간을 생각하자는 거거든요. 히라빈들은 과연 자연을 얼마나 깊게 생각을 했을까? 이런 문제들을 이 히랍 철학에 있어서 나는 상당히 맹점이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 모성애 하나에 놓고도 우리가 자연이냐, 문명이냐, 무엇이 자연이고 무엇이 문명이냐, 이러한 등등의 문제의식을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체험 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고,
그 찾아진 것을 가지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히랍철학도 들여다보고 중국철학도 들여다보고 공자도 들여다보고 소크라테스도 들여다보는 거지. 오늘날의 문제의식이 협회한 사람은 히랍철학을 바라볼 적에도 똑같이 협회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지 과거에 찬란한 보석과 같은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의 설계도를 빼내가지고 디테일까지 다 공부하다가 내가 늙어 죽겠다. 그 미친 짓은 아니다.